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칼리눅스 기본 영역어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까지 저희들이 뭐그 프로그램 까는 거, 그 다음에 어떤 서비스 올리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실습을 하다 보면은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바로 이제 ifconfig 저희들 그 IP 정보를 확인을 할 때.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이제 NAT 환경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IP가 이렇게 찍히는 것이 보일 것인데 가끔씩 이제 네트워크가 내려가는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수들이 발생을 하면서 네트워크 정보들이 정상적으로 이제 NAT라고 VM웨어 기준을 했을 때는 NAT라고 설정을 해주면 192대역으로 보통 많이 찍히고 그 다음에 버추얼박스 같은 경우에는 10대역으로 많이 찍히게 되는데 IP가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IP를 조금 죽여보겠는데 이렇게 다운을 시키면은 이제 ETH0 이더넷 환경 중에서 저희들이 IP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런 현상들이 보였을 때 이제 뭐 어떤 리부팅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들도 이렇게 하시게 되는데 그러지 말고 처음에는 우리가 DH 클라이언트라는 그 명령어를 치시면은 이거는 이제 DHCP 환경, 우리가 그 자동으로 어떤 IP 환경을 지정을 해주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ifconfig를 다시 치시면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오고 IP가 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만 IP가 그냥 이렇게 127대로 잡히는 경우들도 있고요. 금방처럼 아예 그냥 다운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명령어를 봤죠. 그래서 ifconfig에서 ETH형 이더넷을 업을 시키거나 다운을 시키는 이런 명령어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DH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DHCP, IP를 할당하는 그런 명령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만약 이거를 이제 스태틱하게 저희들이 어떤 IP 대역을 좀 많이 쓰고 있어요. 가상 환경을 많이 쓰고 있어 가지고 이거를 좀 취약점 분석을 하고 싶은데 이걸 스태틱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ETC에 그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쪽에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파일에다가 스태틱하게 IP를 설정을 해주겠다라고 명시를 하고 난 뒤에 IP 정보,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스크 정보, 네트워크 정보,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 게이트웨이 등등을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그냥 패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세스 정보들을 좀 보고 싶을 때, 프로세스 정보들을 보았을 때 PS라는 명령어를 이렇게 명령을 칩니다. 요건 PS라고 그냥 치시면은 말 그대로 이제 PS의 그런 프로세스 정보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요건 자세히 나오는 것이 아니고 PS-A라는 옵션을 주거나 프로세스 정보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뭐 AN 뭐 이런 식으로 주면은 더욱더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정보들을 보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만약 조금 어떤 이상 있는 프로세스들이 있어요. 이상 있는 프로세스라는 것은 행이 걸린다고 이야기해 보시면 되죠. 그래서 프로세스가 저희들도 이제 윈도우 하다 보면은 응답이 없거나 아니면 기타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얘가 비정상적으로 동작이 돼가지고 어떤 CPU나 메모리 정보를 너무나 많이 잡아먹었다. 그럼 이제 프로세스 정보에서 어떤 프로세스 아이디가 어떤 것인가 한번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CPU나 메모리 정보들이 좀 이상하다, 이상하게 느껴진다. 그러면 이 탑이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어떤 것들이 메모리, 그 다음에 CPU 정보들이 어느 정도인지 시스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할때 여러분들이 이제 탑이라는 명령어를 치시면은 이렇게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정보들을 어느 정도 좀 감을 잡고 PID 값을 보고 난 뒤에 이 프로세스가 뭔가를 봤을 때 PS-NA라는 명령어를 쳐서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탑이라는 명령어는 여러분들한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요거는 탑이라는 명령어는 여러분들 리눅스 침해사고 분석을 할 때에도 어떤 악성 코드들이 여기에 심어져 있는지 어떤 악성 코드들이 작동이 돼가지고 비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는지 할 때도 탑이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다 보면은 이제 CPU가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아까처럼 비정상적으로 칠때
우리가 탑이라는 명령어로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탑하고 이제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이 프로세스 정보하고 같이 봐서 어떤 것들이 이상이 있으면 그 프로세스를 이제 죽여야겠죠. 예, 죽일 때는 킬이라는 명령어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킬이라는 명령어를 치고 한 칸 띄고 프로세스 정보를 주고 그 프로세스 정보 요 프로세스 정보를 주시면은 이게 프로세스가 이제 죽습니다. 예, 죽어요. 자, 그래서 하나 그냥 뭐 임의적으로 하나 죽일까요? 예. 1175. 1175라고 이렇게 죽이면은 이제 1175번이 뜨지 않겠죠. 예, PS-AM은 1175가 지금 살아있다가 죽었죠. 예, 없어졌죠. 예, 그렇게 해서 프로세스를 키를 죽이는 것이고요. 만약 이거와 어떤 권한 문제 같은 거나 아니면 다른 프로세스를 좀 사용하고 있어. 얘가 뭘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죽지 않는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9 옵션이라는 것을 줘서 이거를 강제적으로 이제 죽이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이너스 9 옵션 주고 프로세스 아이디를 주시면은 이제 강제적으로 요거 그 정보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명령어들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칠 수 있으면은 기본적인 명령어들은 여러분들 활용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여기에 칼리눅스에 사용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할 때는 apt-get install이라는 것을 이제 명령어로 사용을 합니다. 거기다가 아까 탑이라는 명령어 기억나시죠? 시스템 정보를 보는데 그거를 조금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어요. htop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치를 할 때는 apt-get install htop 이렇게 명령어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치시면은 이제 설치가 되는데 지금 현재 업데이트가 현재 안 됐네요. 업데이트가 안 됐고요. 자, 요걸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안 돼 있을 때는 업데이트라는 명령을 쳐서 패키지를 업데이트를 해 주셔야 합니다. 예, 패키지를 업데이트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목록이 있다면은 현재 목록이 있다면은 아마 다시 설치가 될 겁니다. 예, 이렇게 예, 설치가 되죠. 그래서 두 가지 명령어를 지금 이제 익혔습니다. apt-get update라는 명령어하고 그 다음에 apt-get install이라는 명령어 두 개 이렇게 익혔죠. 그래서 update라는 것은 프로그램 목록을 패키지 목록을 업데이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면은 되는데 사실 칼리 리눅스에서는 apt-get upgrade를 통해가지고 전체 업데이트라는 것을 별로 그렇게 저는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도구에 따라서 서로 활용할 수 있는 연결이 되어 있고 특히 메타스프로이트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기타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루비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루비 버전에 또 영향이 미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apt-get 업데이트를 해준 다음에 업그레이드라면 이제 전체 목록에 됐던 것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메타스프로이트가 실행이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있거나 아니면 다른 도구들하고 연계하다 보면은 그 도구가 특정한 메타스프로이트 버전하고 또 호환되는 거고 아니면 서로 버전 정보 호환이 좀 되고 있죠. 이런 상황들 때문에 apt-get 업그레이드는 좀 저는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apt-get 인스톨을 하시고 만약 목록이 없으면은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시고 난 뒤에 다시 해주시면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고 전번에 봤던 그 패키지의 정보를 가져와서 관련된 것들을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동으로 요거는 이제 명령어가 이제 빈이라는 그 폴더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든 그 명령어를 이제 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top이라고 이렇게 명령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지금 명령어가 입력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치시면은 아까 탑이라는 것은 명령어 보시면 이제 회색으로 완전히 회색으로 나와가지고 좀 구분하기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htop이라는 명령어는 좀 보기 좋게 정렬도 되어 있고요. CPU 사용량이나 메모리 사용량들도 좀 보기 편하게 되어 있죠. 탑이라는 명령어 다시 볼까요? 예, 거의 뭐 비슷하죠. htop은 하이라이트를 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htop을 주시면은 이렇게 정렬이 좀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분하기 굉장히 쉽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명령어들이죠. apt-get 명령어나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프로세스 정보들이나 ps 보는
그런 명령어들을 익혀두시면은 여러분들이 칼리 리눅스에 사용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본적인 명령어들을 쭉 살펴봤습니다.